특강 영어 4강의 8번 Facing,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기, 겉, 직면하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고 Head on은 정면으로, 직접 당신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face,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이 있단 말이야. 그걸 직접 마주치는 건 is the first, 첫 번째로 positive, 긍정적인 스텝,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뭐뭐에서, 뒤에 거에서, process, 과정. fix는 뭐 수정하다, 고치다, 이시 가리키는 건 그 문제. 근데 fix는 수정하다, 고치다도 있는데 고정하다 해가지고서는 픽서 뭐 이런 얘기 있죠? 글씨가 이렇게 쓰지? 픽서. 픽서가 뭐냐면은 화장하고 나서 예쁘게 화장하고 나서 화장품 화장한 거 안 번지게 고정시켜진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이것도 픽서죠. 그래서 픽스는 고정이란 뜻도 있고 고치다, 뭐 수정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문제, 어려움, 힘든 거. 힘든 일을 고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다. 뭐가? 당신의 difficulty, 어려움을 정면으로 face, 부딪히는 것은. 당신의 프로모션, 승진이. 프로모션은 승진이란 뜻도 있는데 프로모션은 홍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고. 이번 달의 프로모션이 뭐죠? 이번 달에 할인 행사가 뭐죠? 뭐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근데 승진이란, 여기서는 승진이야. 회사에서 뭐 부장되고 과장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승진. 당신의 승진이 went to someone else. 누군가한테 갔대요. Now what? 어쩔 건데? Face it directly.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래요. 직접 보래요. 정면으로 보래요. 또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보래요. 뭐를? Difficulty. 어려움을 지금 보래요. There must be. 있대요. Reason. 이유가 있대요. 당신의 보스가 선택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을 선택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당신의 그 상처와 분노를 갖다 어떻게 해요? Under control.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통제 아래에 두세요. 막 화가 나잖아. 딴 사람한테 지금 승진이 갔잖아.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hurt. 마음도 다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됐어? 왜 전현이 됐어? 저 새끼가 됐어? 막 분노가 있잖아. 얘를 under control. 우선 통제를 해. 그리고 가. 가서 find out. 찾으세요. 왜 당신이 didn't get the promotion. 승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갖다 한번 물어보세요. Ask your boss. 너의 보스한테 물어보세요. What you need to do? 네가 뭐가 필요한지. To는 뭐뭐하기 위해.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네가 생각될 수 있도록 좀 더 seriously, 진지하게.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너를 생각할 수 있도록 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가 뭐 해야 되냐. 나는 왜 승진 안 됐어? 나 뭐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하지 승진하죠?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은 안 되겠죠? 좀, 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만약 당신이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네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승진이 안 됐나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Face it scary. Scary, 정면으로 그거를 부딪히고 intelligently, 똑똑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부딪히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면. 자, 최고의, 여기서 내용이 끝났구나. 여기까지는 승진 내용이야.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또 알게 됐어. 갑자기 건강했는데 내 건강 문제가 생겼어. 그럼 잘 받아들이세요. 치료법이 뭘까요? 물어보세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한테 조언을 물어보세요. Follow the remedies they prescribe. Prescribe는 여기서 처방하다. 근데 prescribe는 처방도 있고 무슨 규정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규정하다니까 그냥 말의 규정이 어렵다. 그냥 말하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처방은 병원에서 이렇게 약 주는 거 있죠? 이게 처방이고 그들이 처방하는, 의사가 처방하는 그 치료법을 따르고 전문가의 조언을 갖다 따르단 말이에요.
만약 어떤 프로젝트야, you are working hard, 네가 열심히 하는, to finish on time,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encounter 만난대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조사해라. 그 어려움을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에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승진하지 못했으면은 지금 뭐예요? 가서 보스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네가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물어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돼요? 조사하라 그랬죠. 직접 어려움을 다 부딪혀라. 자,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자, 옵션은 뭘까요? 선택은 try to discover, 알아내려고 하세요. 최고의 그 당신이 직면한 리얼티,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방법 있죠. 이거를 찾으려고 하세요. 집중하세요.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행동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직접 부딪히세요. 완전 쉬워요. 답은 1번.